KBS 공영노조 성명. 감히 누가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가. KBS 판첩회청 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 지금 KBS에서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보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과거 10년, 11년 전에 출연자 선정 등을 놓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하고 운을 떼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본다. KBS 진미위가 나열한 블랙리스트 등의 사례라는 것이 객관성이 약해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타 분야 전인 수격으로 보여 수긍을 할 수 없다. 또한 KBS 진미위가 주장하는 것의 진위를 자체하더라도 진미위가 법원에 의해 활동 중지 가처분 부분 인용돼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기구라는 점에서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는 당초 진미위가 출범할 때부터 과거 사정 시절에 보도하거나 방송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위한 기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진미위 위원회에 세월호 조사위원과 군적 폐청 산위원 등과 같은 KBS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단체 위원을 집어넣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정 노조와 그 노조 출신자들로 짜여진 조사액들이 선배 기자와 PD 등을 마구 불러 조사를 벌일 때부터 보복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또한 그러한 진미위 기구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라도 TV와 라디오 등에서 특정인의 출연과 배제가 지금만큼 심한 적이 있었던가. 일라디오 진행자들을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전 납꼼수 멤버 김영민 씨, 뉴스타파 출신자 2명 등 특정 정파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을 배치한 것만 봐도 알지 않는가. 김제동 씨를 오늘 밤 김제동의 MC로 기용하면서 출연료로 연간 7억 원 인없는 돈을 배정한 것은 물론 패널들과 출연자들을 대부분이 특정 정파성이 강한 인물들로 채우는 것은 양승동 사장 체제의 블랙과 화이트리스트가 아닌가. 특정 노조 출신이 KBS의 주요 간부직을 차지한 것은 물론 그들이 만드는 뉴스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편파 시비를 받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나. 진미위는 조사 결과 발표문에서 정치인이 출연할 경우 여야 정치인이 번갈아 출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라며 과거의 균형적인 출연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1TV의 정규 시사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것 보이지도 않는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기껏 10개월여 동안 3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15명의 직원들을 차출해 조사한 것이 이 정도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진정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하고 싶고 공영방송 KBS를 지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정권 홍보 편향 방송을 중단하라. 특정 노조에 치우친 인사도 바꿔라. 우리도 지금 KBS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파, 왜곡, 배제와 차별 등 갖가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명심하라. 2019년 3월 7일 KBS 공영노동조합